그래서 이 남자분이 사주 같은 경우는 천운을 타고났고 대운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제가 앞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년 안에는 그 고비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여자가 되었든 뭐 대물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이분의 뭐 집안에 우환이 들든 그 고비만 잘 넘기면은 탄탄대로로 갈수 있는 아주 드문 사주를 가진 분이시고 이 제가 봤을 때도 이분의 직업을 예측을 하자면은 연예인이 아닐까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계속 할머니가 딴따라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저희가 본 오늘의 사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시죠? 누구일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임영웅입니다. 팩트인데. 팩트인데 이게. 어떤 게 팩트인가요? 아니, 우리가 얘기했던 게 팩트인데.